좋은 게임과의 만남, 인투더뮤직.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자키 김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스타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거나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으셨던 순간들이 혹시 없으셨나요? 게임을 즐기시는 여러분들께서는요, 게임을 하면서 질리거나 그만두고 싶을 때, 혹은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게임을 하지 않으시거나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게임이요, 생활이자 직업인 프로게이머들은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주변에서요, 생활력이 정말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언가에 가로막혔을 때 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해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점이죠. 프로게이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족 간의 상성, 뭐 맵의 유불리 아니면 실제 게임 속에서 아주 암담한 상황을 접했을 때 프로게이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연구로 돌파구를 마련하곤 하는데요. 이번 MBC 게임 세컨 스타리그 예선에서는요, 최연성 선수와 성학승 선수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최연성 선수가 대저그전의 새로운 해법을 보여주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자, 최연성 선수가 제시한 대저그전의 새로운 해법, 그 돌파구를 같이 보러 가실까요? 게임 스탑!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진영이 지금 어느 선수, 최연성 선수의 진영이 먼저 들어오고 있군요. 자, 12시 쪽에 위치해 있는 최연성 선수 테란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성학승 선수는 그 오른편 하단에 위치해 있죠. 4시 쪽에 자신의 종족 적으로 경기에 들어왔습니다. 자, 최연성 선수와 성학승 선수의 대결, 1차전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1대1 이런 스코어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를 조금 탐색하는 그런 경향도 띌 수가 있는 초반전입니다. 예, 지금 뭐 서로 뭐 불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성학승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테란 킬러로서 유명하고요. 최연성 선수 같은 경우는 요새 뜨고 있는 테란 아닙니까? 자, 왼편으로 SCB 한 기를 슬쩍 빼놓고 있는 최연성 선수인데요. 그리고 이 최연성 선수와 성학승 선수 모두 다 1차 1라운드, 그러니까 예선 1라운드는 부전승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 2라운드에서 서로 맞닥뜨리게 됐는데 경기 결과만을 보자면은 이 최연성 선수가 그 성학승 선수를 이긴 셈이 되고요. 그리고 성학승 선수도 마이너리그 진출전에서 예, 상대 송병덕 선수를 예, 이기고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최영선 선수 저 서플라이 디포의 위치 하나만 봐도 센스가 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10시 지역에 성학승 선수가 자리를 잡고 오버로드를 날렸다면은 페이크로서 이렇게 미네랄만 보고서 이렇게 돌려서 마치 뭐 4시 방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 작전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자, 앞마당 지역에 먼저 해처리가 하나 펼쳐지고 있고요. 베러스 두 개째 올라가고 있는 최연성 선수. 이 최연성 선수 뭐 섣불리, 그러니까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 이미환 선수의 어떤 그 독특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박서 스타일 이렇게 불리는데, 그 박서 스타일을 정확하게 100% 카피해서 실제 경기에서 적용시킬 만한 선수는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최연성 선수의 스타일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선수입니다. 원래 물량 테란으로 굉장히 유명했었고, 만약에 이제 임유환 선수와 같은 팀에 소속이 됨으로써 임유환 선수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과 타이밍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센스를 배운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발전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IS 소속의 이윤열 선수가 임유환 선수와 같이 게임을 하면서 변모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좀 임유환 선수, 임유환틱하게 변하기보다는 이윤열 선수와 같은 스타일로 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자, 상대 진영 양 선수가 모두 정찰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아래지역의 해처리까지 확인을 하고 잠시 멈추고 있는 최연성 선수의 SCB. 예,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 팀별 분위기를 따져보자면요, 이 최연성 선수와 그 다음에 김현진 선수와 같은 그 아주 힘 있는 테란 유저들이, 힘을 바탕으로 하는 테란 유저들이 오리온에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유환 선수의 스타일도 약간 변화를 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미네어스 메모리에서 예전에 강민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었던 그런 플레이를 좀 상기를 해보면은, 임유환 선수가 어떤 전략적이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좀 도박성 짙은 뭐 그런 플레이만을 많이 선호를 하고 개발을 해오다가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경기 준비 스타일이기 때문에 힘 위주로 그 병력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지금 선보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요환 선수도 이런 최현성 선수나 이 김현진 선수의 어떤 그 힘을 결국 이제 구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서로가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아까 저 위치에 오버로드가 없었다면은 성학승 선수 방심을 하고 드론을 생산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 오버로드 한기로 인해 그 마린의 숫자를 체크했기 때문에 저글링을 저렇게 다수 생산해서 예, 저렇게 마린이 뒷걸음질 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히려 위쪽으로 밀고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학승 선수. 본진 안쪽에서 팩토리 두 개를 건설하고 있는 최현성 선수의 진영. 팩토리 두 개거든요. 네. 팩토리 두 개예요. 이게 지금 사실 아카데미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엄마린을 위해서는 뭐 엔지니어링 베이는 먼저 지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엄마린 체제도 아니고 머린 위주의 체제가 아닌 팩토리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임유한 선수가 준비를 했었던 아까 그 벌처 위주의 메카닉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최현성 선수가 같이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는 물량, 골리앗의 네. 물량이 엄청 났습니다만 임요환 선수는 아쉽게도 탈락을 했거든요. 네. 자, 같은 전략이라면은 지켜볼 필요가 더욱더 커집니다. 같은 팀이기 때문에 같은 전략을 같은 맵에서 준비를 해왔다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요. 그리고 이 메카닉, 짐 레너스 메모리에서의 어떤 메카닉이라는 전략 자체가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 승률이 나온다는 것을 이미 검증한 상태라는 그런 그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최윤성 선수는 또 임요환 선수와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임요환 선수의 경기와 좀 비교를 해가면서 예,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고 예. 보니까 오늘 1, 2, 3번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리플레이가 박용욱, 임요환, 최윤성 모두 오리온 선수가 경기를 펼쳤던 그런 경기입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최현성 선수가 투배럭 이후에 투팩토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학승 선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마린 메딕, 예, 엄마린 체제로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스피드업된 벌처가 이렇게 막 대여섯기 이렇게 한 번에 나오면은 그 성학승 선수로선 정신적으로 타격이 참 많이 있겠죠. 네. 자, 벌처를 계속해서 추가로 생산해주고 있는 최현성 선수의 진영입니다. 예. 입구 쪽에 마린이 든든히 들어맞고 있고. 예, 머린들 이렇게 쌓여가는 모습 봤는데 벌처라. 이러면은 머린이, 그러니까 사실 저그 유저들이 타이밍을 재지 않습니까? 오버로드라든가 저글링 옮겨놓고 머린이 출발하는, 메딕 붙어서 출발하는 시점에 크립 콜로니를 전부 다 성큰 콜로니로 앞마당 쪽에서 변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갑자기 속도업된, 스피드업된 벌처가 쑥 나와가지고 본진 안으로 난입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거 진짜 예상 못하게 드론 타격도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린이 먼저 예.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버로드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있게 다가서고 있는 성학승 선수. 아, 뒤쪽으로 유인을 하면서 벌처의 등장. 자, 마린과 벌처 저글링 전멸시켰고요. 자, 아래쪽으로 벌처 달리죠. 네. 자, 힘있게 내려갑니다. 와, 저렇게 두 마리를 먼저 빼놨네요. 자, 러커 둘이 뒤쪽으로 왼편으로 살짝 돌아서 이동을 하고 있고 우선 입구 쪽에서는 스파이더마인을 심으면서 잠시 대치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 예, 저거 눈치 못 채면 큰 타격 입을 수 있거든요. 네. 자, 확장을 이 타이밍에 시도를 하고 있는 최현성 선수인데요. 예, 성학승 선수가 내기, 내기 전부 다 그 히드라 내기를 러커로 변태를 시킨 다음에 두 기를 미리 빼놓고 이렇게 우회한다는 거. 그러니까 메카닉 전략을 선택을 했으면 어쨌든 확장이 좀 빠를 수밖에 없겠는데. 자, 그대로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오버로드로 시야 밝히고 저는 자칫 잘못하면 마인에 의해서 전부 다 폭사할 수 있었던 러커를 네.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네요. 정확한 타이밍에 오버로드가 이 중공에서 맞추쳤거든요. 자, 러커 걸어오 되면서 벌처가 돌아와서 교전을 펼치는데 우선 스캔을 통해서 러커는 제거해주는데 성공합니다. 예, 이것도 진짜 놀랄만한 컨트롤. 이 러커가 두 기가 버로우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벌처를 마치 그러니까 임현 선수가 머린 컨트롤 하듯이 왔다 갔다 이제 이동시켜가면서 결국 러커 두 기의 어떤 위험을 완벽하게 지금 봉쇄를 했네요. 네. 예. 예, 지금 최현성 선수는 임요환 선수와는 다르게 앞마당 지역에 멀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이렇게 메카닉 체제로 가려면 가스가 많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 쪽에 네, 동시에 커맨드 센터 두 개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최현성.
야, 이거 저기니까 좀 앞마당 확장 경기가 아, 지금 미니맵상에는 12시 쪽에 확장으로 뛰고 있는 윤씨. 자, 벌처가 입구까지 우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예, 저기 온갖 오버로드에서 발견됐죠. 예. 예, 지금 뭐 최현성 선수의 전략은 보는 저희로서도 참 당황스럽네요. 참. 예. 자, 최현성 선수 오히려 방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는 바람에 확장 지역을 들키고 맙니다. 지금 성학순 선수 참 답답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빨리 게스 멀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인 때문에 제대로 나가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은 나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최현성 선수가 앞마당의 확장을 먼저 한 것은 앞마당 자원에 미네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네랄을 바탕으로 해서 벌처 다수를 지금 준비를 해서 공략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분간 시간을 벌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공격 들어 명령. 벌처와 골리앗으로 일단 지금 저 SCV 예. 나가면 완전히 지금 저거는 자살 모드죠. 자, 스파이더 마인이 있어서 섣불리 쉽게 접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학순 선수. 거리를 재야 돼요. 예, 저글링 뭐 한 개 정도만 이렇게 보내도 되는데 지금 그 한 마리가 참 아까운 상황인가 보죠. 한 대만 맞으면은 터지게 돼 있죠. 와, 본진 다해 처리. 본진 해 처리 상당히 많이 지어놨습니다. 원게스 본진 사해 처리 원게스 그다음에 앞마당 미네랄 확장 기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순수 히드라로 저 지금 메카닉 병력을 상대를 하겠다는 지금 성학순 선수의 생각이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아주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메카닉 병력을 한 번쯤 동시에 많이 잃었을 때 다시 준비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싸워서 한타 싸워서 저 메카닉 병력이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다른 곳 확장 기지, 그러니까 테란의 게스 확장 기지도 위험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네. 예. 자, 베르스 파괴 되어버립니다. 자, 많은 수의 해처리와 병력, 이제는 히드라 리스크를 주력으로 해서 한번 또 공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들어오면서 너무나 가볍게 벌쳐도 제거를 해주는 강력 저글링. 예, 그래도 성학순 선수는 지금까지 게스 멀티를 못하고 있는 반면에 최영선 선수는 아직 예 12 지역 이렇게 미네랄이 돌아가진 않지만 코맨드가 3개거든요. 네. 저 오버로드로 뻔히 보고 있는데 압박감 참 크게 느껴지죠. 자, 기껏 스파이더마인 다 뚫고 들어왔더니 커맨드 센터 떠서 도망갑니다. 최현성 선수. 본인 안에 베럭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 예, 베럭스가 파괴가 되면 팩토리를 못 짓죠. 자, 벌처를 끊임없이 생산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서야 첫 번째 물티를. 네. 이, 항상 이 성학승 선수가 지미네라스 메모리에서 경기를 할 때는 저런 식으로 좀 확장이 늦는 병력 우선, 그 다음에 확장 나중 이런 것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후반까지, 초중반까지 병력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수의 병력으로 어느 정도 경기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다가 나중에 중후반 이후에는 결국 확장이 없어서 그 테란에게 밀리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적이 많습니다. 자, 병력이 왼편 상단으로 확장 가능한 지역으로 미리미리 이동을 해주고 있는 성학승 선수입니다. 예. 중앙 쪽에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오는 길목에도 러커 두 개를 앞세우고요. 병력을 배치를 맞춰놨고. 이거 배짱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오버로드가 뻔히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왜 코멘트 센터를 저 지역으로 날렸는지 참 모르겠어요. 아, 벌처가 가고 있습니다만 바로 파괴됐고요. 야, 이거는 뒤쪽으로 돌면서 기동력을 활용하나요, 최현성? 예, 당연히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처가 그 특유의 그 순발력으로 러커, 뭐 소수의 러커였습니다. 소수의 러커를 지금 휑하니 지나쳐 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이동 중에 병력을 그 히드라리스크를 잃을 만한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확장 지역에 드론 옮기다가 중간에 발각되면은 드론들 몰살할 수도 있고요. 자, 7시 스타팅 포인트에 네. 확장 지역 공격받고. 자, 1부는 또 그대로 돌아서 다른 예. 확장 지역 입구 쪽까지도 치고 들어갑니다. 안 났어요. 자, 앞마당 지역 네. 6시 앞마당인데요. 야, 이거 적잖은 피해가 있죠. 자, 방어됨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의 마음껏 드론을 사냥해주고 있는 최현성 선수. 뒤쪽에 뒤늦게 히드라가 들어옵니다. 야, 벌처 한 뭐 8, 9개 정도 출발을 해서 지금 이거 효과는 톡톡하게 본 겁니다. 네. 이거 이쪽 확장 기지 해처리에서는 뭐 드론 뽑을 엄두도 안 나고 또 본진에서 생산되었던 드론 자체가 전부 다 이동 중에 잡혔기 때문에 최현성 선수에게는 시간 톡톡하게 벌어준 그런 그 벌처의 역할이 되겠네요. 자, 스파이더마인 때문에
요리조리 피하는데 쉽게 네.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또 빠르거든요. 예, 예. 자, 결국에는 놓치고 맙니다. 이럴 때 참 야고르죠. 추가로 예, 또 벌쳐 엄청나게 생산해놓고 있는 최현성 선수. 예, 벌처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12시 지역에 가스 멀티가 돌아갔다면은 지금 네. 탱크와 골리앗 위주로 병력을 빨리빨리 구성해서 전진을 하겠는데 지금 12시에 코맨드 센터가 없단 말이에요. 자, 중앙으로 다시 자신의 입구 앞쪽에 병력을 배치를 하고 있는 성학승 선수입니다. 확장 지역 다시 드론 배치를 마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마당의 미네랄 확장 기지를 먼저 확보를 하면서 안전하게 확보를 하면서 많은 수의 그러니까 다수의 미네랄이 채취가 되니까 예, 또 다수의 벌처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수의 벌처를 지금 활용하는 그 최현성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득을 봤고요. 분명히 메카닉 그러니까 골리앗 메카닉 주력 병력 골리앗 탱크를 상대하기 위해서 히드라리스크를 엄청 다수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사실 저 히드라리스크로는 한 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병력은 뽑아놨는데 싸워주질 않으니까 저 히드라리스크만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무한한 상태가 돼버린 그런 상태예요. 자, 이번에는 이동하는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성학승 선수 아 탱크 포격에 피해를 입고 뒤쪽으로 물러났고요. 예, 이제 성학승 선수 흥분하면 안 되죠. 지금 성학승 선수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네. 지금 최현성 선수가 가스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때는 최현성 선수의 탱크들만 다 잡아주면은 예, 탱크 생산에 참 차질을 빚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죠. 자, 일단 뒤로 다시 후퇴를 하고 있는 성학승 선수입니다. 가스 확장 지역 다시 한번 노리고 있네요, 최현성. 오버로드를 날리면서 자, 병력이 이동을 하고 다시 한번 스파이더맨을 깔면은 확장을 하는 모습인데요. 야, 최현성 선수 유닛 모으면서 안 나와요. 그리고 만만치 않게 히드레스크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1렬로 가면 안 되죠. 자, 성학승 선수 좁은 길목에서 자, 공격 들어옵니다. 전 병력을 다 한쪽 길로만 쏟아붓나요? 아, 뒤쪽에도 길이 있는데요, 성학승 선수. 자, 탱크와 히드라리스크 조합을 이루고 있는 최현성 선수와 히드라리스크의 정면 대결입니다. 그렇죠. 양쪽에서 날라붙었어야죠. 자, 탱크 포격에 후퇴를 하는 히드라까지도 잃고 뒤로 굴러나고 있는 최현성. 예, 최현성 선수 지금 미네랄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탱크들은 저렇게 다 살아남았으니 골리앗과 벌처만 추가되면은 진격 타이밍이 나오죠. 가스 확장 지역이 완성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학승 선수가 조금은 자제력을 잃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 주게 되면은 최현성 선수의 어떤 물량이라는 것은 이 성학승 선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저 물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진출하는 병력 중에서 핵심 병력 네. 그러니까 탱크 위주로 저 히드라리스크를 동원을 해서 파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고 진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런 입장에서 최현성 선수는 서두르지 않고 지금 탱크를 모아가면서 자신의 가스 확장기지 한 곳을 더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러면 성학승 선수가 진짜 심리적으로 급할 수밖에 없죠. 에돈이 붙은 그 팩토리는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골리앗과 벌처 위주로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그냥 순수 팩토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뒤쪽으로 다시 한번 성학승 선수가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진영과의 직선로의 병력이 거의 없는 성학승 선수입니다. 뒤쪽에 방어 병력 저글링 주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확장, 상대의 가스 확장 12시 지역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 자, 탱크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아까 심소명 선수와 또 비교를 해드리자면 심소명 선수는 분명히 저렇게 히달리스크 다수를 모으기 전에 어느 정도 뭐 물론 가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적절하게 뮤탈리스크로 체제를 변환을 하면서 조합을 꽤 했거든요. 조합을 꽤 했기 때문에 메카닉, 순수 메카닉, 그러니까 메카닉 부대를 유지를 하면서 전진을 계획을 했던 임유한 선수는 당연히 뭐 히드라 계열의 어떤 유닛인 줄 알고 있었을 테고 예, 그러다가 이제 뮤탈리스크라는 어떤 그 복병에 의해서 탱크들이 전부 다 잡히면서 결국 그 패퇴를 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성학승 선수도 어느 정도 좀 병력의 조합을 좀 꾀할 만한 그런 그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너무 많이 늦었네요. 자, 밀려 내려오는 최현성 선수의 병력 왼편으로 병력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 성학승 선수의 입구까지 들어오고 맙니다. 자, 컨트롤 방어를 안 하나요 성학승 선수? 이거 지금 다른데 병력 대규모의 병력 이동만 신경을 쓰느라고 병력에 드론이 섞였는지 네. 아니면은 자, 추가되는 병력까지 끊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무슨 조합이 캐리어 나온 프로토스를 상대로 하는 조합 같아요. 예. 자, 벌써가 앞에서 공격을 해주면서 마이너 깔고 뒤쪽으로 아래쪽에는 아, 안 추가 좋아요, 안 좋아요. 추가인 예. 탱크가 포진하고 있는 최현성 선수. 진영 자체가 지금 탱크를 전체적으로 보호를 하면서 물론 이 병력이 워낙 지금 본진에서 출발하는 병력이 많았기 때문에 오, 그래도 아. 뒤쪽에 있는 탱크에 의해서 남아있는 병력 뒤에 추가 병력이 돌려서 정리를 해줬고요. 예, 아, 거의 테란, 전 병력이 전멸당합니다. 테란 병력이 병력. 남았습니다. 테란 병력이 네. 남은 데다가 추가 병력이 왔다면 이거 서학순 선수 엄청나게 지금 뼈 아픈 그런 그 대규모 교전이거든요. 자, 히드라리스트 뒤쪽으로 후퇴를 하고 맙니다. 서학순 선수 둘 추격하는 최현성 탱크와 올리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네요. 진짜 병력 충원되는 그 스피드라든가 타이밍 이런 거는 정말 물량하는 기가 막히네요 지금 최현성 선수. 최현성 선수 앞서 공격 들어왔던 병력만큼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자 본진 안에 해체를 추가하고 있는 성학승. 예, 성학승 선수가 잠깐 유닛 생산에 차질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급격히 해체를 이렇게 늘렸던 게. 자 그러면서 확장을 시도합니다 최현성 선수. 미네랄이 그래도 뭐 확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네랄이 남기 때문에 커맨드 센터를 동시에 두 군데 정도 짓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네. 예. 만약에 이제 상황적으로 여유가 없고 유닛이 계속 잡혀나가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저런 여유가 안 생겼을 텐데 최현성 선수 자신이 느끼기에도 분명히 유닛상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동시에 두 군데 확장 기지 예, 하면서 거기다가 병력 충원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서학순 선수 멀티가 있습니다만 자신의 본진 입구까지 본진영 앞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병력 뒤로 빼나요 최현성? 자, 럭포와 김정은 다시 한번 돌파를 하기 위한 병력 구성. 아, 오버로드의 둘을 탑승을 시켰고요. 아까 송학승 선수 아까 싸움에서 디파일로만 있었으면 그 전투가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해지네요. 자, 벌처 정말 많습니다, 최현성 선수. 자, 뒤쪽에 본진과 12시 확장 지역 사이는 스파이더 마인으로 지뢰 밭을 만들어 놨고 9시 확장까지 예 병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 뭐 이 정도면은 뭐 세 군데로 동시에 공격을 가도 뭐 막지 못할 정도 같네요. 예. 자 본진에서 나오는 추가 병력 탱크 골리아 벌처 스파이더마인으로 우선 막아내고요. 상대의 확장 기지를 하나씩 공격을 해줍니다. 벌처 두 부대가 한 곳에 확장 기지를 지금 털고 있고 네. 실제적으로 본진 안에서는 그 해처리들이 많으니까. 본진 안에서는 이 다수의 탱크로 지금 공략을 하고 아마 이 병력이 예. 멀티를 지키러 갈 수도 없어요. 아마 이묘한 선수도 바로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꿈꾸면서 아까 메카닉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었을 정도로 정말 이상적으로 메카닉 유닛을 활용을 해서 저그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네. 자, 확장적인 해설이 하나 파괴됐고요. 익스트레서까지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제 7시 스타팅 포인트와 본진밖에 남지 않은 성학승 선수. 자, 스타포트 건설을 하고 있는 최현성 선수입니다. 예,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성학승 선수가 두 손을 들었다고 해요. 예, 진짜로 손을요. 자, 본진 안까지는 또 공략을 안 하고 병력을 뒤로 빼고 있습니다. 자, 아, 성학승 선수 경기 포기하고 말았군요. 네, 잘 보셨죠? 김네이너스 메모리라는 맵을 연구해서 최현성 선수가 새로이 제시한 해답은 메카닉이었습니다. 성학승 선수의 멀티를 이어 오직 벌처로 견제하면서 최현성 선수는 상당히 빨리 멀티를 시도합니다. 성학승 선수는요, 확장이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성급하게 추가 확장을 시도했다가 게임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죠. 저그전 상대로 무슨 메카닉? 에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이런 최현성 선수의 멋진 플레이는 나올 수가 없었겠죠.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요,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요, 미리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적당한 대응을 하지 못한 성학승 선수는요, 엄청나게 불어버린 최현성 선수의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그 조정현 선수의 리플레이를 보내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짐 네이너스 메모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저그가 유리한 편인데요, 이를 최현성 선수는 끊임없는 연구로 멋지게 돌파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무언가 안 되거나 힘든 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됩니까? 안 되면 다르게 하세요. 그러면 꼭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인터넷 MGL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